안녕하세요. 바다나 늘목입니다. 한 달 만에 돌아온 태반 마스터. 주막 게임이죠. 저번에 전승절을 앞두고 게임을 종료했었는데 이번에는 한번 하는 데까지 해보고 아무래도 여기 숙박 손님은 좀 받고 끝내야 되지 않나. 뭐 층도 올리고 그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계속 하겠습니다. 시작을 누르면은 전승절 시작이겠죠. 자, 봅시다. 정지하고, 잠깐만, 뭐가 필요한지 봐야겠다. 오늘 이벤트, 콩을 쓰네. 콩하고 고기. 좋아요. 전승절이라 그런지 군인들이 왔네. 모험가랑 똑같은 그 옷들을 입은 40명의 골든 손님들. 군인들은 골든 손님이 맞지. 황금 손님들. 그렇죠? 돈을 많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무언가 분들은 완두콩 100% 두 명이서 가시고 고기? 고긴 잠깐만 고기? 고기가 이거죠? 아까 전승절에 쓴 고기는 이 고기니까 돈으로 사면 되는 거고 햄 코코넛 요게 좀 필요한데 요게 좀 적은데 봅시다 햄 43% 갔다 와 갔다 오세요, 무언가 분들. 이 무언가 분들은, 다른 친구들은 이벤트 초대받아가지고 이렇게 먹고 마시고 하는데, 둘이 일하러 나가네. 그리고, 전승절이라 그런지, 밖에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군인이에요? 전부 갑옷 입었어. 이 갑옷 비싼데? 갑옷 한 몇천만원 하는데? 이런 거, 풀플레이트. 야, 다들 돈이 많은가 봐. 그죠? 전승절에 뭐가 나가더라? 볼게요. 맥주랑 에일. 뭐야? 완두콩 스튜. 완두콩 스튜. 만들 수 줄 아니? 혹시? 메뉴. 스튜. 이벤트? 아, 레벨업. 만들 줄 아는군요. 좋습니다. 완두콩 하나랑 고기 하나 쓰는 완두콩 스튜. 빨리 갑시다. 오천분을 뭐 빨리빨리 해야지 뭐가 되더라도 되지. 연구. 골든 손님들. 골든 손님들은 오늘 하루가 끝나면 이게 한 번에 되겠죠? 골든 손님 다 받으면은 이제 희귀 손님인데 희귀 손님은 어떻게 받지? 희귀 손님 버섯 수프를 못 만드네? 그래가지고 이걸 집행이 모임을 못하네? 희귀 손님 80명인데? 얼마 필요하더라? 19명 그쵸. 쭈룩 빠져나가죠? 쭈룩. 야, 빠져나가면서 카운팅이 되는 시스템이라서요. 그치. 계산을 다 하고, 계산을 해야 손님이지. 계산 안 하면 손님 아니죠? 다 먹고 마시고, 계산을 하고 나가야 손님으로서의 카운팅이 된다. 자, 연구. 이제 희귀 손님 19명 받으면 되는데, 잠깐 정지를 해놓고, 봅시다. 수요일 날, 와인 시음이라도 하겠지? 평파로 퉁칩시다. 평파를 하면은 바로 연구가 완료될 것이고 끝. 아, 2680. 확실히 이벤트가 처음에는 좋았는데 갈수록 조금 단가가 안 나오네요. 아무래도 음료를 정가로 받기 때문에 리필 이벤트가 아니면 이렇게 판매가를 올릴 수 있거든요. 다음날 시작. 도둑? 헐짜. 바로 도망가지. 앞에 있는 걸 좀 보면은 그냥 오지 말고 갔으면 좋겠어. 자, 여행자분들 왔고요. 완두콩 성공적. 뭐야 이거? 광어야? 아무튼 이 햄이 성공 확률이 43%니까 얘를 좀 5분 보내가지고 성공 확률을 100% 만들어 놓고 확실히 가져옵시다. 낚시 실패했으니까 가봐라 다시 한번. 실패해도 뭐 돈 많은데 200원쯤이야. 자, 재료 100번 구매 시작. 금방이지. 손님이 너무 많아. 가격을 올려서 손님을 덜 받아야겠어. 아, 280하고 140은 좀 차이가 큰데? 140으로 받아. 손님이 적어야 웨이터분들께서, 종업원분들께서 안 바쁘겠죠? 딱 받을 수 있을 정도로만 받고 그만큼 또 단가를 높게 부르고 이벤트는 이
가격 변동해가지고 단가 올리는 게안 돼가지고 확실히 그 희귀 손님들 채우는 것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야채 수프 레벨업. 아, 확실히 바가 두 개니까 커버가 되네. 이상한 거 생겼어, 여기. 원래 있었나? 한달 만에 와가지고 종업원 표시, 바텐더 표시 보이죠? 바텐더 필요 없고 요리사 필요 없고 연구원은 모르겠고 특별손님 특별손님을 이렇게 표시해준다. 오 이거지. 그래, 종업원 어디 있는지 볼수 있고 특별손님이 누가 왔는지 볼수 있고. 아, 갓업데이트. 어, 또 온다, 온다. 이렇게 볼수 있잖아요. 저 사람이 여기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미리 알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일반 손님은 그냥 지나치기도 하는데, 저렇게 특별 손님이 떴다는 것 자체는 들어온다는 거겠죠? 설마? 아닌가? 지나치나? 지나치네. 아, 지나치네. 뭐 아무튼, 들어온 사람들. 방금 이분 나가셨죠? 어, 이분 나가신다. 희귀 손님들 오셨다. 그죠? 금방이다, 금방이야. 자, 레벨업을 하셨는데 누구죠? 누구시죠? 브레나. 레벨업? 다음에 속도. 좋습니다. 오늘 좀돈 많이 벌었는데 한 4천 버는 것 같은데? 2,700밖에 못 벌었어. 어제보다 많이 벌었죠? 좋습니다. 단말 시작. 자, 모험가들. 이걸 하네? 이걸 하네? 확률 낮았는데? 자, 물고기 가져올 확률 38%죠? 높은 확률로 가져올 수 있도록. 아, 다 보내셔야겠네. 좋구요. 아, 종업원 표시는 뭐, 그래요. 맨날 돌아다니니까 뭐 봐야 말이지. 누가 종업원인지 알아야 말이지. 근데 또볼 필요 굳이 있나? 손님만 보면 될것 같고요. 이건 뭐야? 어? 실시간으로 볼수 있잖아, 이거. 아, 또 그래도 이제 하루 요약은 하루가 끝났을 때 보는 게또 의미가 있으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 수프 레벨업, 토마토 수프, 리크 수프 둘다 레벨업, 생선 스테이크 레벨업. 이렇게 음식 레벨업을 하면은 이제 흑이 손님들 올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연구할 때좀 의미가 있겠죠. 손님 좀더 받을까? 감소. 리필. 리필. 상자. 상자. 재료 사주고. 와. 참, 이거는 확장을 해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야. 확장하지 마. 또 레벨업. 가일. 레벨업. 속도. 뭔가 이상한데? 요리사 중에 이거는 플러스는 느낌표가 안떠 있고, 종업원에는 플러스 느낌표가 떠 있거든요? 설마 고용이 된다는 뜻인가? 해서 일단 요리사를 플러스해서 아무나 고용을 눌러보면은 고용이 안 된다고 뜨고요. 혹시? 기분 페널티가 없는 이 앨리스가 좋을 것 같아요. 고용. 고용이 되는구나. 또. 이 양반도. 고용. 더 돼? 고용. 뭐야? 언제까지 돼? 새로 고침. 헉! 무한이야, 진짜? 고용. 아. 뭐지? 이렇게 많아도 돼? 종업원을 4명 더 뽑았거든요? 아. 이러면은, 그치, 가격을 내려가고 이렇게 받아도, 아이고, 아, 2169명. 가격을 좀 낮게 받아도 손님을 많이 처리할 수 있죠. 그럼 돈을 더 많이 벌수 있고. 늘어났나? 늘어났나 보다. 패치돼가지고. 카운터 하나에 원래 종업원을 3명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4명으로 늘어났고, 여기도 3명이었는데 4명으로 늘어났고요. 부엌 카운터는 원래 종업원이 두 명밖에 있을 수 없었는데 4명으로도 늘어났네요. 자, 레벨업 한 분, 로잘린. 또?
크림롤 14번 준비. 다음날 시작. 뭔가 분들. 성공적. 물고기 실패. 좋아. 코코넛이 좀 부족했어요. 88% 확률. 460골드. 오. 아, 오늘 그거다. 평파다. 그럼 오늘 연구가 완료되겠네요. 새로운 층. 새로운 층. 드디어 2층 확장이 가능하다. 종업원이 많아진 만큼 더 많은 손님들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오늘은 20명밖에 오지 않았어요. 어쨌든 간에 2층을 올리면은 뭐 이제 바랑 부엌은 더 안 만들어도 되니까, 무엇보다 이 불필요한 공간, 모험가들 공간은 1층에만 만들면 되죠. 그래요. 층을 더 올려가지고 손님 테이블을 더 많이 받은 다음에는 음악 단상도 조금 이제 4인 밴드 불러가지고 손님도 좀 플러스 시키고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종업원 수가 늘어나면 좋지. 종업원들도 좋고, 나도 좋고, 사장도 편하고. 이 양반도 지금 얼마나 좋아요. 기분이 좋잖아. 햄버거가 100이잖아. 연구 완료. 새로운 층. 자, 다음은 연구원인데, 연구원은 뭘 하려나? 연구원이 있으면은, 여기, 이제 손님 말고도 연구 포인트 같은 거를 또 만드나 봐요. 연구 포인트가 이제 각각 필요한 문이다. 다음 호텔이네요. 여기부터 이제 숙박 손님을 받을 수가 있겠다. 자, 손님 플러스 연구 시작. 희귀 손님은 이제 주황색, 희귀 손님은 좀더 받기가 쉬우니까. 다음 시작. 자, 층이 생겼거든요. 층은, 이건가? 스페셜? 뭐야, 이거? 종업원 공간을 알아? 이걸 이제 파네, 이거를? 이러면 좋지. 이러면 진짜 무제한이지. 좋구요. 계단 나왔습니다. 넓은 계단? 넓은 계단하고 계단하고 뭔 차이지? 나선형 계단도 있네, 밑에. 둘다 100원씩이에요. 넓은 계단은, 이렇게, 이 정도 사이즈. 계단? 뭔 차이지? 계단? 넓은 계단. 아, 넓긴 넓네. 넓으면은 조금 사람끼리 안 부딪혀서 좀 빠른가? 나선형 계단. 나선형 계단은 딱 봐도 좁아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막 부딪혀가지고 속도가 좀 줄어들 것 같아. 이쪽도 보면은 사람들이 물론 잘 다니기는 하지만은 부딪혀가지고 좀 속도가 느려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계단은 넓은 계단으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ZX 계단실 여기다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계단. 와우, 계단도 100원이야. 어떤 계단을 100원에 팔아? 어디 보자. 초가 100원인데, 촛불 하나가 100원인데 계단도 100원에 팔아? 못 참지. 좋습니다. 와, 계단실 뭔가 쓸데없는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계단실로 만들어버린다. 와, 그거죠. 세홍지마저. 바닥은 2층이니까 나무로 해야 될 텐데, 2층은 어떻게 올라가지? 아, 여기 있네요, 층. 와, 좋습니다. 뭐야. 돌은 무거우니까, 보통 이 시절에는 안 올렸겠지. 와, 진짜 얇은 판때기. 처음 2층. 여기까지는 이제 식당으로 만들도록 할게요. 보면은 튼튼한 식탁이랑 긴 식탁이랑 동급이에요. 가격도 두 배고, 매력도도 두 배고, 사람도 두 배고. 여러 개 놓기 귀찮을 때는 긴 식탁을 이렇게 놓는 게 괜찮다. 하나, 둘, 4개. 그리고 탁자, 긴 식탁. 이렇게 가서 간단한 벤치. 오케이. 그리고 벽이 없죠? 벽이 없습니다. 옥상에다가 이렇게 있는 느낌이라서 벽이 있어야 될것 같고요. 왜냐면은 그 조명도 있어야 되니까. 벽도 나무로 건설을 이렇게 해서
예. 이 정도는 해줘야지 여기다 또. 네, 이런 거 써. 에이, 닦다갈가. 다음, 이건 뭐야? 퀘스트? 하루에 3,900골드 이상 소비. 좋구요. 일단은 이렇게 해봅시다. 시작. 뭐 장식 같은 거는 장식은 됐어. 그냥 갑니다. 손님들이 앉기 시작했어. 올라온다, 올라와. 1층에서 오기 굉장히 좋죠, 동선이. 와우. 이제는 그냥 자동이지, 자동. 우암가 분들, 낚시 완료. 도적 퇴치? 그래, 이런 걸 해. 모험가라면 도적 퇴치를 해. 71%. 8명이서 가서, 해와 올라갑니다. 이게 장사지. 이게 장사야. 골든 손님 왔다. 골든 손님, 희귀 손님 2명, 3명. 1층도 꽉 찼고, 2층도 꽉 차나? 그렇지. 그러면은 이쪽에다 똑같은 거또 만듭시다. 자, 똑같은 거 2개. 대칭이죠? 좋습니다. 계속 올라온다, 계속 올라온다. 이게 장사다. 저녁 장사. 1층에도 자리 많다고 생각했었는데, 2층 올리니까 그냥, 완전히 그냥, 1층은 VIP석이구만, 완전히. 팔리는 것 봐야, 팔리는 것 봐. 종업원이 모자라. 종업원이 모자라. 스페셜, 종업원. 여기서, 대기해. 뽑을 수 있죠? 4명? 아, 다 뽑아. 고용, 고. 메뉴? 치즈 레벨업. 좋습니다. 나갔어. 나간다, 나간다. 종업원이 모자라나? 이걸로도? 만 골드 손해. 이렇게 많은 손해를 본 적이 없다. 그러나, 구매가 13,000이죠? 사실상 3,000원 벌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꽤 많이 벌었죠? 최근 중에서. 좋아요. 다음날 시작. 봅시다. 뭔가 분들 코코넛 가져오셨고. 뭐야, 이게 더 많아졌는데? 한 번에 많이씩 가져오는데? 버섯 좀 가져오세요, 그러면은. 100%. 두 명으로도 100%. 치즈? 100%. 27% 가. 이벤트. 희귀 손님 필요한데, 희귀 손님은 3명이면 되고, 다음, 골드 손님 필요하거든요? 골드 손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벤트를 골드 손님 위주로. 아, 또 완두콩이 없네. 아, 다시 부를 수도 없고, 이거. 아, 완두콩. 서빙이 다 되긴 되나? 조리법. 이게 뭐지? 메뉴에 이벤트일 거거든요? 버섯 수프구나. 버섯 수프. 집행인 모임 할때 버섯 수프가 필요한 것 같아요. 희귀 손님, 160명. 뭐야? 퀘스트? 하루에 3,000골드 이상 벌기. 특별 이벤트. 아, 그래. 해야 돼. 아, 뭐라도 해야 되는데. 안 해. 저 뭔가 느낌표 떠 있어가지고 클릭해야 될것 같잖아. 연구. 시작. 손님 추가 연구가 완료됐고, 연구원 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종업원이 부족한 것 같아. 4명 더 뽑아.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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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레벨업을 할 분은 계시고, 장사하자. 아, 손님들 나간다. 먹지도 못하고 나가네. 마무리면 어때? 이거 맞아? 1,700원 벌었고요. 분노한 손님은 안 계시고. 아, 어떡하나 이거. 아, 다음날 뭐 완두콩 도둑? 아,
도둑을 성공적으로 막았습니다. 못 막은 줄 알았네. 이 도둑도 경비 수준이 좀 하면은 다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중간 위협을 방어할 확률 100%. 혹시 몰라 이제 중간 위협이 생길 수 있으니까 좋아요. 좋습니다. 퀘스트는 됐고 이벤트. 아 이벤트 하려면은 완두콩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 칠면조 다리 됐고 완두콩 좀 구해와. 완두콩 좀 구해와. 또 없니 완두콩? 딴 거. 집행인 모임 한번 해야겠네요. 버섯 좀 구해와 해야겠다. 다음은 버섯을 더 구해 오세요. 4명 다 가. 고고고. 치킨 요리 레벨업. 2층 볼까요? 지금 2층에만 종업원이 8명 들어가거든요? 소화가 될지 모르겠네. 요리사가 바쁘다. 그래, 요리사 이렇게 바빠야지, 어? 계속 바빠야지. 그동안 요리사 너무 놀았지? 일해, 일해. 이게 주방이지. 불 꺼뜨리지 말라 이 말이야. 바를 2층으로 옮길까요 이거를? 그래도 될것 같긴 한데 옮깁시다. 해가지고 몇 층이 된다고? 그렇게 해봐. 이쪽 손님들 이쪽 들락날락거리기 편하죠? 아. 이게 건설 모드에서 이거 누르면 대칭이 돼요. 아, 이거지. 이거고, 2층에다가 바 하나 더 놓을게요. 봅시다. 스페셜이죠? 못 놓네요. 바는? 바 무제한이 없구나, 아직. 바 무제한이 꽤 뒤에 있네. 부엌 추가도 여기 하나 있고. 워키. 가마솥은 두개더 넣을 수 있어요. 그거 놔주자. 가마솥. 원래 이렇게 작았나? 가마솥 큰거 하나였던 것 같은데, 여기. 패치를 좀 했구나. 발전하는 게임이네. 하긴, 얼리 어세스 게임이니까. 좋아요. 메뉴, 레벨업들 많이 하셨고. 확률 뭐 그대로인 것 같고. 평점은? 별 1.1. 레벨업? 속도? 진짜 많다, 직원들. 그래요. 구매. 구매 2200 빼면은 3700 벌었죠? 좋습니다. 아, 완두콩. 완두콩. 자. 버섯이 최대치야. 나, 미음, 지는 버리시겠습니까? 예. 뭐, 최대치라는데 어떻게. 좋고요. 완두콩이 더 없네. 완두콩이 더 없어. 코코넛. 가. 77%? 시장, 또 모험가, 또 7명 가가지고 77%의 확률로 코코넛 9개 사와야지. 시장 가가지고 그냥 시장 가서 코코넛 9개 구해오는 게뭔 확률이야. 그냥 가서 돈 내고 사오면 되는 거 아닌가? 7명이서 가가지고 말이야. 코코넛 큰 것도 아닌데. 아무튼 근데 뭔가 골드 손님들이 계속 오나? 근데 골드 손님들도 이제 곧잘 오긴 하는데 그래요. 아 이걸 올리긴 올려야겠다. 2층으로 올려야겠네요. 일단은 팔고 못 팔아. 못 팔고 RF R FX 계단이 여기니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합시다. 아니다. 이렇게 하자. Refill 내리고 여기도 리필. 여기 올리자. 300명은 좀 심했어. 증가 270명 딱 받아. 부엌도 2층에 놓긴 해야겠네요. 할수 있으면은